이번에도 동시에 열어보자. 뭐야, 챌린지는 어디 있어? 여기요, 챌린지 배달이에요. 도넛 드실 분? 오, 우와, 정말 먹음직스럽다. 도넛 만세! 이것도 잊지 마세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시작! 도넛 컴대! 좋아, 던진다! 이런, 놓쳤어. 어휴, 이번엔 성공할 거야. 좋았어! 첫 번째는 성공이야. 우, 두 번째도 성공이야. 제발, 왜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 또 하나 들어간다. 말도 안 돼. 한꺼번에 두 개야. 좋아, 성공, 성공, 성공. 내 도넛탑 멋지지 않니? 어? 이게 뭐야? 얘는 정말 도넛탑을 쌓았네. 맞아, 그랬지? 내가 소질이 있더라고. 이제 상을 받을 차례야. 도넛 먹기. 그래도 일단 도넛이 하나는 있네. 나도 탑처럼 쌓인 도넛을 먹고 싶은데. 와,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 상품 받으세요. 어? 상품도 있는 줄 몰랐는데? 하나, 둘, 셋! 말도 안 돼! 프링글스 100개잖아! 완전 내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이걸 다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에, 나는 프링글스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좋아! 이 많은 프링글스 좀 봐. 우와, 너 정말 빨리 먹는다. 여기 천국이야? 여기 분명히 천국인 것 같아. 네, 제가 바로 프링글스 여왕이에요. 이건 프링글스 왕족의 전통 의상이죠. 물론 프링글스 왕관과 보석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이 부서진 프링글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오, 안 돼! 점점 더 많이 부서지고 있어! 아! 내 프링글스 의상! 야, 너 괜찮아? 정신 차려! 무슨 일이야? 내가 프링글스 여왕이야? 글쎄,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긴 하더라. 적어도 프링글스 오리보다는 낫네. 어, 그래. 오,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쟤는 항상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버리네. 도대체 어디에 가는 걸까?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리고 이 빵을 사용할 차례야. 자, 여기 있어, 오리들아. 많이 먹어. 너희들 주려고 빵을 좀 가져왔어. 꾹꾹꾹! 오, 오리 왕자님. 난 네가 제일 좋아. 좋아, 내 거 먼저 열어볼게. 아니야, 내가 먼저. 싫어, 나 먼저. 좋겠다. 지금 당장 먹어버려야지. 좋아, 정말 맛있어. 이걸 한 입에다 다 넣어버려야지. 우와, 정말 못 말린다니까. 자, 정말 맛있었어. 그럼 이제 내 걸 열어봐야지. 말도 안 돼. 이건 계속 끝이 없잖아. 뭐야? 이건 믿을 수가 없어.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는 거야? 이 사다리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꼭대기에 도달했어. 이건 세상에서 제일 큰 버거일 거야. 이번 백겹 챌린지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꿈에 그리던 햄버거와 감자튀김 천국이야.
이 고기 좀 봐. 게다가 고소한 깨가 든 빵까지. 오, 케첩을 빼놓을 순 없지. 잠깐, 이건 무슨 냄새야? 왜? 난 양파가 싫어. 그리고 이 상추도 싫어. 야,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던지지 마.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 왜 내가 싫어하는 것만 들은 거야? 다 됐다. 완벽한 버거야. 고기, 케첩, 그리고 빵만 있는 버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무 더러워. 씻어도 찝찝한 기분이 들 것 같아.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할게. 우와, 작은 와플이야. 얼마나 귀엽고 완벽한지 몰라. 잠깐,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스프링클은 어디든 잘 어울려. 물론 종류별로 전부 다. 봐, 작은 깔때기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모두 채우는 거야. 두 번째 줄에는 마시멜로로.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이야. 계속해서 스프링클을 뿌려야지. 좋은 생각이 있어. 한 가지 더 필요해. 바로 휘핑크림이야. 위에 살짝 얹어주는 거야. 맞아. 휘핑크림은 아무리 많아도 더 맛있기만 하다고. 그렇지? 너도 휘핑크림 좋아하니? 나도 휘핑크림 좋아하지. 아주 많이. 오, 너무 많이 뿌렸어. 와플이 보이지도 않아. 이 낙엽 청소기가 도움이 될 거야. 좋아. 바로 이거야. 휘핑크림. 최고야. 효과 만점인데? 와플 어디 갔어? 맛도 못 봤는데. 이런, 정말 안 됐다. 내 거는 뭔가 봐야지. 빈 접시잖아? 왜 내 거는 항상 이 모양이지? 어? 와플이네? 또야? 와플이 계속 나오고 있어.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와플을 뒤집을 시간이야. 와플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이 와플 쌓인 것 좀 봐. 내 꿈이 모두 실현된 것 같아. 말 그대로 와플탑인걸? 어, 와플 맛있겠다. 맞아. 그런데 시럽을 좀 뿌려야 해. 오, 시럽이 아래까지 흘러내리고 있어. 이제야 진정한 와플탑이라고 할 수 있겠군. 먹는다. 어, 나도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너 먼저. 아니야, 너 먼저. 같이? 이렇게 많은 껌 본 적 있어? 신난다, 그치? 넌 신나겠지. 이건 하나도 재미없어. 정말 불공평해. 그런데 씻기 전에 재미있는 걸 시도해봐야겠어. 조심조심. 바로 이거야. 잘 안 되네. 원숭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사라. 알았다. 침을 조금 발라주면 도움이 될 거야. 왜 더러워. 이제 완벽하게 서로 잘 붙을 거야. 오, 좋아. 짜잔. 어? 이런. 하지만 나도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 한 조각을 여러 조각으로 만드는 거야. 두고 봐.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어. 자, 완성. 나만의 작은 껌 타워. 하지만 내 걸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지. 보여? 전혀 비교가 안 돼. 하지만 너 이거 할 수 있어? 한 입에 쏙. 그거 멋지다, 나오미. 하지만 난 더 잘할 수 있어. 어, 혹시 이렇게. 어휴. 위에서부터 먹을까? 엄청난 양의 껌이야. 너 아직 턱 안 아파, 사라? 난 제정신이야. 싫어.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뭐가 그렇게 웃겨? 어휴. 쿠키를 하나만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다면 난 훨씬 더 많다는 뜻이야. 이거 보고 울지 마, 친구야. 너무 불공평해.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쿠키를 분리하고 나서 크림만 꺼내는 거야. 그러면 완벽하고 달콤한 간식이지. 너무 부드러워. 난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재미를 놓치고 있는 거야. 직접 해봐. 난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안녕, 부드러운 크림. 달콤한 친구를 소개해줄게. 이걸 다 쌓을 거야. 우와, 크림 고층 건물 같아. 맞아, 백겹은 이런 모습이야.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 맛보기. 우와, 이거 정말 달콤해.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배탈이나 나버리든가. 이번에는 네 것부터 열어보자. 선 치워. 이건 내 거야. 넌 네 거나 열어. 좋아, 그럼. 뭐야, 젤리곰 달랑 하나? 내가 좋아하는 맛도 아니야. 좀 더 마법 같은 걸 원했는데. 누가 마법을 원한다고 했나? 난 모든 마법을 가능하게 해주는 마법사야. 마음에 드는 게 있니? 오, 난 화분으로 할게요. 이걸로 어떻게 내 음식 문제를 해결하지? 그럼 난 마법의 지팡이로 할게요. 마법 소품을 잘 활용하도록 해요. 우와, 좀 이상했어. 하지만 적어도 화분이 생겼어. 그런데 내 젤리곰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봐야지. 흙 안으로 들어가렴, 젤리곰. 잘 자라게 하려면 물을 줘야 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우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아, 젤리곰 나무. 이건 내가 경험해본 가장 놀라운 일이야. 이제 먹을 젤리곰도 훨씬 많아졌어. 정말 맛있는 젤리곰이야. 내가 먹어본 것 중 최고야. 좋아, 이제 내 차례야. 젤리곰이 접시 가득이야. 그래도 마법의 지팡이가 생겼으니까. 그래, 한번 써보자. 소리소리 빵소리. 우와, 소매 전체가 젤리곰이야. 젤리곰이 얼마나 많은지 좀 봐. 색깔도 참 예뻐. 젤리 옷이 다음 대유행 패션 트렌드가 될지도 몰라. 맛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봐야지. 맛있다. 마법의 지팡이를 골라서 정말 다행이야. 우와, 젤리 소매 멋진데? 우리 손이 과자 그릇에서 닿았어. 제가 내 눈을 보고 있어. 와, 잠깐! 뭐야? 키캣 반으로 쪼개라고? 너도 나랑 같은 생각하니? 백겹! 이 키캣을 겹겹이 쌓아볼 시간이야. 엄청난 탑을 지어보도록 해보자. 좋아, 일단 계속 쌓아! 어우, 벌써 높아졌다. 키캣 더 줘. 더 많이 필요해. 내 생각엔 우리가 했던 백겹 챌린지 중에서 이게 최고야. 맛있는 과자를 쌓는 거긴 하지. 좋아, 계속하자. 100층까지 가야 해. 와, 이 맛있는 초콜릿 탑 좀 봐. 다 완성하면 진짜 멋질 것 같아. 여기에 세계 기록 같은 게 있나? 있으면 우리가 그걸 깰 수 있을까? 알아낼 방법은 하나뿐이야. 계속 쌓아. 어우, 거의 다 됐어. 하나만 더. 간다. 마지막 조각.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챌린지를 완성했어. 이 티켓을 쌓여있는 것 좀 봐. 백겹에 완벽하게 맛있는 층이야. 그리고 이제 축하할 시간이야. 너무 맛있다. 좋아.
근데 그거 알아? 난 이거 먹고 싶어. 안 돼. 맛있는 탑이 무너졌잖아. 너가 이런 짓을 하다니. 와, 이번 주는 힘들었어. 우린 오늘 피자 먹을 자격이 있다고. 역시 라지를 산 건 잘한 일이었어. 치즈 녹은 것 좀 봐. 너는 못 찾겠어. 어서 먹자. 제대로 안 잘라줬나 봐. 아! 한 조각만 먹고 싶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좋은 생각이 있어. 빨리 안 오면 핥아버릴 거야. 우리가 직접 해결하는 수밖에. 어? 칼도 안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너무 무딘데? 그럼 당겨보자. 내 피자! 으아! 안 돼! 케밥은 제가 추가한 토핑이 아닌데요. 와, 이건 못 먹지. 바삭한 케밥 토핑을 원한 게 아니라면. 안 돼, 이건 포기야. 잠깐! 너도 설마 나랑 같은 생각? 참치캔을 준비하고 뚜껑을 여세요. 전기 드릴로 뚜껑 가운데를 뚫어주세요. 철자를 들고 구멍끼리 서로 맞춘 후 금속 스크류로 고정해주세요. 손으로 돌려주세요. 단단히 고정될 때까지요. 너트를 준비하고 스크류를 잠가주세요. 됐어요.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피자 커터가 완성됐어요. 깔끔하게 잘렸는데요. 피자 음식점보다 더 잘 잘랐어요. 웃어, 다 식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 기다린 보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슬라이스 천재들이 또 해냈군. 요리하다가 멍 때리는 건 흔히 있는 일이에요. 아 맞아, 빵 만들고 있었지? 하지만 집중력을 잃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특히 반죽할 때요. 너무 센데? 섞을 동안 인스턴트 할까? 각도 잘 잡아요, 리지! 여러분, 도망가요! 그릇을 보고 있어야지! 얼굴에 정통으로? 그래도 케이크 반죽이 얼굴에 묻는 건 리지에게 지금 걱정거리가 못 돼요. 으아, 심각한데요? 리지, 나 왔어? 응? 타이밍 한번 잘 맞췄네. 너 설마 케이크랑 한판 싸우기라도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가서 샤워해, 알았지? 부디 샤워는 무리 없이 하길. 이걸 입고 있었네. 하지만 이게 우릴 구해줄 거예요. 종이 접시는 믹서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칼로 T자 모양 크로스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끝까지 눌러서 접시를 자르세요. 이제 믹서기를 들고 흠집난 부분에 넣으세요. 잘 고정되면 믹서기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반죽이 튀는 사고로부터 안전해요. 어때요? 꽤 멋지죠? 우와, 해냈네? 아주 완벽한걸? 이제부터 네가 굽는 건 어때? 냄새만큼 맛도 좋은데? 난 오레오가 좋아. 특히 분리하면 더 맛있지. 크림 부분만 먹는 게 오레오를 먹는 최고의 방법이야. 이제 쿠키는 다시 제자리에 놔야지. 왜냐면 쿠키는 싫거든. 오레오 하나 먹어야지.
야, 그거 뭐야? 이건 크림이 없잖아. 토마스, 이거 뭐 하는 거야?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야. 세상에, 넌 어쩜? 어휴, 적어도 난 말랑말랑한 마시멜로가 있지. 아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으이그 바보야, 내가 정신력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봐. 내 정신력은 정말 뛰어나. 쿠키크림이 더 늘어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말했잖아, 정신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좋아, 알았어. 나도 한번 시도해봐야지. 커져라 크림, 더 커져라.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게. 효과가 없는데? 당연하지, 내가 보여준 것처럼 손가락 쓰는 걸 잊었잖아. 아 맞다, 다시 한번. 어서 쿠키, 할 수 있어. 내 초능력에 귀를 기울여. 어, 쿠키가 부서져버렸어. 하, 쿠키를 완전히 박살냈구나. 야, 이거 봐. 그냥 널 속이려고 마시멜로를 사용한 거야. 와, 완전히 속았네. 상관없어. 캔디 먹을 시간이야. 어, 그건 안 되지. 자, 어서. 저녁 먹기 전에는 안 돼. 규칙 알잖아? 이건 내가 가져갈게. 간식을 먹고 싶으면 이 석류를 먹어. 정말? 사과나 오렌지도 아니고? 이거 진짜 아니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거야? 나 쳐다볼 거 없어. 나도 몰라. 다행히도 나한테 망치가 있지. 아니야,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이 톱이야. 아니야, 대체 무슨 생각이람? 이건 파워툴이 필요해.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씨는 쏙 빼고 주스만 마시고 있잖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리 줘, 내가 보여줄게. 석류를 옆으로 놓고 반으로 자르는 거야. 석류 안에는 작은 씨앗들이 잔뜩 들어있어. 이 작은 씨들을 모두 꺼내야 돼. 그 다음은 쉬워. 커다란 주사기를 준비한 다음에 안을 채우는 거야. 넣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넣어. 이제 뒷부분을 끼울 차례야. 다 됐어. 이제 입안에 넣고 짜주기만 하면 돼. 너무 맛있어. 씨, 걱정할 필요도 없어. 넌 천재야. 전화기 없는 오후를 보내야지. 시간을 보낼 좋은 방법이 있어. 어? 케빈이 전화를 했네? 뭘 선택해야지? 당연히 케빈을 선택해야지. 안녕? 무슨 일이야? 잠깐만, 알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야. 나 눈도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레모네이드 맛. 그거 내 거야. 안 먹어. 어, 좀 미안하네. 이 플라스틱 공 보이세요? 이걸 열고 안에 좋아하는 사탕을 넣으세요. 그리고 핫글루를 충분히 바릅니다. 커다란 막대기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예쁜 포장지로 싸주세요. 오리지! 아직도 사탕 먹고 싶어? 큰 걸로 두 개는 어때? 마라카처럼 소리가 나, 그렇지? 이건 춤으로 축하해야 할 일이야. 다 네 거야. 이제 나한테 화 안 났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막대 사탕이야. 열어봐. 화학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갈 것 같아. 초콜릿이 만병통치약이지.
이거 정말 완벽한 초콜릿이야. 그냥 평범한 간식이에요, 엄마. 숙제 다 할 때까지는 안 돼. 집중을 해, 리지. 이 사탕 그릇에 집중을 하라고요? 엄마! 다른 엄마들도 이렇게 엄격한가? 약간 머리를 써야지. 이 둥근 브러쉬 보이죠? 사실 이 안은 비었어요. 사탕을 붓기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사탕은 아니겠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공부하는 척 해야지. 아무 일도 없어요. 이게 숙제니? 사탕? 정말 말 안 듣는구나 너. 난 생각보다 더 똑똑해요. 숨겨둔 비상용 사탕 출동. 이리 와. 이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엄마한테는 모르는 게 약이지. 기약을 공부하면 배고파. 그럼 간식 타임. 응? 나도 좀 줄래? 나도. 진짜 이것들이 스키틀즈의 단점이죠. 혼자 먹는 게 불가능하죠. 나 아직 한 개도 못 먹었는데. 하나 더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너희 마음껏 먹어. 대신 손을 미리 씻었겠지? 진짜 욕심들 많네. 그래도 이거는 못 줘. 어? 다들 어디 가는 거야? 내 콜라. 미치겠네. 그래도 다들 갔으니 이제 먹을 수 있어. 예! 아야! 원하는 게 바나나는 아니겠지? 너네는 간식도 안 싸와? 이 고무줄! 자, 보고 배워. 보이죠? 3분의 2 지점에 놓고 이렇게 줄을 튕겨주세요. 조금 더 내려가서 한 번 더요. 이제 줄을 빼고 바나나를 까면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 내일 간식 담당은 누구야? 뭐야. 왜 갑자기 로봇이 저기서 튀어나와. 10점 떨어졌네. 이거 좀 먹을래, 브라이언? 우와, 맛있다. 이거 사탕 아니야?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니 정신이 없네. 너 진짜? 미안. 으휴. 그래도 바닥에는 안 떨어졌네. 나 방법을 찾았어. 대신 조금 끈끈해질 거야. 그래도 편리하긴 할걸? 팔 줘봐. 양면 테이프로 감아주세요. 잘 됐죠? 이제부터 재미있어집니다. 더 이상 손을 뻗지 않아도 돼요. 항상 팔에 붙어 있을 거니까요. 완성! 우와, 고마워. 마치 바이오닉 곰젤리 인간 같은데? 이걸 다 먹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맛있어. 너무 마음에 들어. 한 입 더 먹을래, 자기야? 내가 직접 먹을게. 우와, 역시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다, 그치? 사실 나 혼자 먹으려고 산 건데 왜 갑자기 뺏어 먹으려고. 어서 이리네. 그냥 가져가면 안 되지. 너 왜 이렇게 쎄? 빨리 줘. 언제까지 싸울 거야. 반반. 자, 이제 공평하지? 인간들이란.
우리 힘이 진짜 세긴 한가 봐. 각자 그릇도 생겼네. 어, 잠시만요. 초콜릿이 그렇게 좋아?